상황골 상사리야. 이승희 씨. 네. 추운 날씨에 제 얼굴이 그냥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요? 아니, 제가 왜요? 제가 이 중국어를 조금 알아듣잖아요. 아, 네, 아니 몰랐습니다. 아, 근데 왜 얼굴이 화끈했나요? 예, 중국 관광객이 응? 역겹다. 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즘 그 서울 명동으로 그 중국 관광객 많이 오던데 역겹다니요? 아니 다시 안 오겠다니 그게 뭔 소리래요? 떡볶이 집에서 삼겹살에 빈대떡을 먹었다는데 네. 곱절 넘게 바가지를 쓰고요. 음식 맛은 또 역겹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지 말라는 대접을 받았다고 떵 샤오랭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일 났군요. 우리 한식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먹어보니까 대실망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저기 그 명동이고 어디고 그 백화점같이 음식 메뉴만 많고 맛없는 집들 이 소리 들리나요? 그러게요. 딱 한번 보고 말 사람으로 대한다는 명동 음식점들. 그 밥 한 끼에 우리 인심이고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아시는지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떡볶이집에서 무슨 삼겹살에 해물탕, 삼계탕입니까? 네네. 단품이라도 맛있게 하면 사람들 바글바글 할 텐데. 그렇죠. 저 관광객들이 점수를 매기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해요? 네. 맛없고 바가지 썼다 싶은 집에다가는 0점을 주고요. 네. 맛있고 친절한 집에는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이 바가지 식당 퇴출시키는 거 이거 어떨까요? 네. 정말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 밥 한 끼에 욕 먹고 정남이 떨어진다. 이야 이거 정말 제 얼굴도 화끈거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류하고 한식을 이렇게 욕먹이면은 관광업계의 한파는 뭘로다가 녹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이 시간 첫 곡 들을까요? 네네. 네. 가야금 명창 순구가 가운데서 고고 천변 대목을 김일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가야금 명창 수군가 가운데서 고고 천변을 김일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초난애랑 여보게 초난이 날쎄 날 모르겠는가? 아 누구야? 얼씨구, 아이고 복면을 쓰고 놀랬잖아. 어디 복면 노래자랑에 나갈 일 있는가? 아이고 추워서 얼굴을 내놓을 수 있어야지. 아니 근데 초란이 어딜 가는가?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오라네. 응? 아이, 괜히 신고했어. 오라 가라 이거 원 정말. 아니 초란이가 경찰 출입을 하다니 무슨 일인데? 아 옆집 아이가 막 울어대. 악을 쓰고 울어대지 뭔가. 어이구 그 집 아이고 부모한테 맞은 거 아니야? 아 그래 듣다가 이걸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응? 아이는 계속 울고 그렇다고 초인종 누르고 그만 때려라 할 수도 없잖아. 아이 어찌됐든 그 망설이지 말고 신고부터 해야지. 그 앞으로 아이들 맞는 거 신고부터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신고했던가? 삐어 삐어 경찰차 달려고 난리 났지. 오호 아이를 구했구만 잘했네. 아니 근데 왜 경찰서에 가? 아이 나 참 알고 보니 부모가 때린 게 아니라잖아. 아니 근데 아이가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은겨? 어린이집 못 가게 했다고 그렇게 그냥 울었다지 뭔가. 그 요새 그 어린이집 지원이 끊겨서 그 난리라더니. 당분간 어린이집 쉬자. 당장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하니 쉬자 했더니. 아이 그 속도 모르고 아이가 막 울어대니까 아이고 그걸 또 신고했으니 그 이웃간에 어떻게 보나. 근데 경찰서는 왜? 아 신고해서 애 아빠 출근 방해하고 나쁜 부모로 소문나게 했다. 응? 무고에다가 명예훼손으로다 넣겠다지 뭔가. 아이고 이러면 또 신고하기 겁나지. 아니 서로 그냥 오해했다고 이렇게 풀지 그랬어. 남의 집 속도 모르고 그냥 불을 질렀다나. 응? 아 이러니
앞으로 아이들이 막 울어대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허, 이거 참 신고를 하자니 그 남의 집 사정도 몰라 겁나고 그냥 우는 소리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고 여보게 이렇게 해보게? 어떻게 해? 자, 이웃집 아이가 막 울어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 아, 노래라도 불러.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에이, 아 그러다가 애 엄마가 문을 확 열고 아니 강변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강변 살자고 해? 이러면은 공연 실황 음원 감상해 보셨는데요. 심청가 가운데서 젖 궁궐 대목부터 신봉사 동냥 대목까지를 성우양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가 맞고 우는 것 같으면 신고부터 하라는데요. 네네. 막상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우는 아이를 모르는 척해도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은요, 우선은 저 신고부터 정말 해야 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겠습니다. 네네. 네, 이 추운 날 혹시라도 부모에게 맞고 떠는 아이가 있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한국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러구나 서울 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29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을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황준양이 박승임을 찾아간 고사입니다. 네, 우선 황준양과 박승임은 동갑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둘 다 퇴계 선생 밑에서 공부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비였고요. 네, 특히 황준양은 신동으로 소문날 정도로 어릴 적부터 유명했는데요. 네네. 벼슬길에 올라서는 계속 지방근무를 자청했었죠. 한양서 벼슬할 땐 청탁을 거절했다가 모함을 당했고요. 네, 중종시대에서 명종 선조 때까지 살았던 황준양과 박승임. 근데 한양보다 지방을 택한 이유가요. 네네. 윤원영 같은 세도가들이 설치고 부정을 하는 꼴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네네. 황준양이 그 단양군수 성주목사로 일할 때는요. 그 관리들 부정과 민폐를 혁신해서 세금도 줄이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도 크게 일으켰던 황준양이었죠. 네. 그리고 박승임과 같이 퇴계 선생에게 배웠던 문화생이었고 동갑이었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네네. 박승임도 청빈하면서 과묵하고 깐깐한 성품이었다면서요. 네네. 그 당시 세도가 그 윤원영이 공을 들여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만은요. 네. 박승임은 끝내 윤원영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예. 그래서 모함도 당했고 또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후로는 그 선조대왕을 곁에서 모신 그 도송지까지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퇴계의 문화생이었고 동갑이었고 세도가와 거리를 두었고요. 지방직을 자원해서 지방행정에 실적을 올리고 세금을 감면하면서 교육을 크게 일으킨 면이 서로 닮았네요. 네, 그렇죠. 한양에 있었으면 자주 봤을 텐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회포를 달랬는데요. 네. 황준량이 지방관 시절 그 박승임을 찾아간 적이 있다는 시가 있거든요. 네, 보고 싶은 친구를 찾아 나선 황준량. 과연 서로 보고 싶은 그 회포를 풀었는지 봐야겠네요. 네. 황준량이 그 박승임을 찾아갔다 돌아와서 이 시를 지었는데요. 네. 끝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황준양의 시를 볼까요? 타는 듯 뜨거운 기세였다. 초가을 잎새 하나에 가을 소리 듣소. 먼 데서 들린 긴 휘파람 노래 받고 시골 성안의 속된 생활 도를 듣는구려. 여의주 빼박은 노래를 보는구려. 네, 박승희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는 황준양의 모습이죠. 먼 데서 온 그 긴 휘파람 소리. 네, 이건 박승희님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었고요. 네네. 박승희 보낸 그 여의주같이 서기 어린 편지에 답장을 한다는 거고요. 네, 서로를 생각하는 깊은 우정이 느껴지네요. 네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보호벤지라 정밀한 생각들. 무진장한 글에 티끌든 눈이 확 밝아졌나니 내 어찌 벗을 찾지 않겠소. 삼경이라 달빛 희미하고 은하수 넘실대는 그 밤에 문 두들기면 주위 사람 놀랄까 문전에서 차마 발길 돌렸다오. 그윽한 간밤의 흥치 생각하나니 내 어찌 약한 활이라도 힘껏 당기지 않고 노나라 비단 뚫을 생각하겠소. 네, 황준양이 친구 박승희를 보고 싶어서 밤에 찾아갔다가 주위 사람 놀랄까 돌아왔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건 꿈이었던 겁니다. 간절히 보고픈 친구, 천리나 멀어 꿈에서 찾아갔다 그 차마 발길을 돌려 돌아와서 다음날 그 흥치로 답장을 썼더라는 거죠. 네네, 옛사람들은 이처럼 만나보기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어요. 네네. 근데요, 그 마지막 구절, 약한 화살이라도 쏘아 노나라 비단을 뚫겠다는 말은 글쎄 무슨 말인지요? 네, 그건요. 비록 자기 역량이 못 미치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네.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오겠단 말입니다. 네네. 친구 편지를 받고 꿈에 찾아갔다가 차마 발길을 돌려놓으라는 황준양이었는데요. 네네. 네. 고전사랑방 오늘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어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심케동류 검은고 산조 띄워드립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윤호서의 장구 반주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치치폭포 치치폭포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 중계칸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요? 내일 오후에 하는 그 요르단전 축구 중계를 한다고요? 궁금하시죠? 내일 오후 침대 축구 명문 요르단과 올림픽 최종 예선 8강전 자 지금 특별 중계칸에 오시면은 미리 보실 수 있거든요. 요르단 경기를 미리 보여준다고요? 어떻게요? 어디? 아 네 이 칸인가요? 네네 대형 화면 보이시죠? 자, 요르단전 들어가 보실까요? 아, 네, 지금 말이죠. 우리 신태용 감독 올림픽팀이 말이죠.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말이죠. 완전 격파 공격 축구 대형이거든요. 요르단은 완전 수비 대형인데 말이죠. 아, 말씀드릴 순간 요르단 좌측으로 짧게 패스 받고 치고 나가려는 순간 아, 저거는 뭔가요? 스치지도 않았는데 벌렁 눕는 요르단의 아무르 깜치 선수인가요? 아, 네, 나왔어요. 아, 저게 아무 때나 눕는 침대 축구거든요. 아, 네, 우리 선수 흥분할 거 없는데 말이죠. 침대 앞이라고 그 흥분할 거 없단 말씀인데 말이죠. 네, 말씀드릴 순간 우리 공격수 점프! 네, 양손 번쩍 벌리고 점프하고 공을 잡고 비우같이 뚫었습니다. 자, 측면 패스냐, 바로 차느냐. 아, 이때 요르단 선수, 이 수비수 누울까 말까? 어? 둘이 누울까? 셋이 누울까? 저거 저. 아, 아니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 양손을 쫙 펼치고 돌진하고 있죠. 잡아채고 밀치적 없다는 그 자신감 있는 몸짓이거든요. 아, 패스 연결 됐나요? 아, 저게 우리 공격수 조특기 그 가랑이 패스거든요. 네네. 누울까 말까 하다 덤벼든 요르단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간 공이 빨래줄같이 우리 공격수 앞으로 아 네네네 제비처럼 몸을 날려서 헤딩인가요? 박치기인가요? 아 네 저 보면 말이죠 제비처럼 날면서 박치기 제비 박치기인데요 대단한 가속력이 붙는 그 박치기 볼이거든요 아 네 빨려 들어갑니까? 네 번개불 번쩍하는 제비 박치기 고린 고린 자 펄펄 나는 우리 태극 전사들
아니 근데요, 요르단 선수 모두 저거 뭐하는 겁니까? 아, 네, 선제골을 당하니까 말이죠. 네네, 요르단 선수들 모두 누워버렸네요. 침대 축구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아, 이제는 추가골 막 터질 겁니다. 네, 말씀드릴 순간 한국 공격수를 잡고 늘어지는 요르단 선수들. 아, 네, 이제는 침대 축구를 버리고 거머리 축구로 돌아섰는데 말이죠. 거머리 축구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비호처럼 나가면 되걸랑이요. 자, 침대를 버린 요르단 선수, 근데 거머리 축구로 될까요? 아, 우리 박찬하 선수 그냥 골대를 향해서 박찬하 골인! 칙칙뽀뽀 골인!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홍정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취타 절화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 한파를 녹여줄 내일 오후에 있는 그 요르단과의 축구 경기요. 네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라운드에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엄살 떨며 시간을 끌고 울컥환하게 하는 그 침대 축구. 네네.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의 그 선제골로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잠재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침대를 펴기도 전에 우리가 네. 선제골로다가 그냥 이걸 확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을 꽉 눌러버려야죠. 그렇죠. 네. 네. 내일 오후에 우리 대한민국 그 올림픽 축구팀이 네. 그 요르단의 침대 축구 버릇을 정말 고쳐주는 통쾌한 승리를 네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애청자 여러분하고 더불어서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리우 올림픽과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이 펼쳐지는 그 지난 20일 네. 조별 리그에서 이라크와 1-1로 비겼는데요. 예예. 내일 오후 10시 반부터 펼쳐지는 그 요르단전에서는 우리 번개 축구, 네. 그 차돌 축구로 그냥 멋진 승리로 이 추운 한파 한번 따뜻하게 한번 녹여보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 에서는 앞으로 이제 2승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근데 매 경기마다 이제 결승 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치러야 된다고 하네요. 네네. 네. 그냥 툭하면 들어눕는 그 요르단 그냥 경기해야 되겠죠. 네. 저희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자, 상한골 상사리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 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생활사를 제주어로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제주어 구술 체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체록한
24개 마을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로 나눠 의식주 생활, 신앙, 세시 풍속 등이 담겼고 어휘는 유가, 친족, 민속 등 총 13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 연구자와 도민이 보고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학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2016년 제1분기 재능 나눔 프로젝트 썰과 끼가 오는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능 나눔 프로젝트에는 6명의 재능 기부자들이 참여하며 한국의 전통 무용, 규방공예, 문화유산 답사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수강생 접수는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제왕이 지방 유력자들에게 준 선물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회 백제왕의 선물, 사여품이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백제왕이 하사한 선물인 금동관목, 장식 큰 칼 등 190여 점의 유물과 백제 지배 방식과 사유체제에 대한 학술적인 성과를 전시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영상, 모형, 체험물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겨울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단오문화관과 단오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강릉 단오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 공연이 펼쳐지고 단오와 설 전통민속 체험장, 빙상경기 홍보 체험장 등이 마련됩니다. 또 강릉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며 강릉 망월제를 모티브로 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소원 달집 태우기, 강릉 단오 등으로 조성된 소원 성취 터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한길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시 해설을 진행합니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한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 해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시작으로 정조 임금이 쓴 한길 편지첩, 최초의 한길 소설 홍길동전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유물을 중심으로 전문 해설사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시 해설은 오는 2월 28일까지 국립한길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 입구에서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가 남산골 한옥마을 대표 가옥 3채에 3차원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오위장 김춘영 가옥과 도편수 이승업 가옥, 오긴동 윤씨 가옥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지붕 기와 한장부터 내부 기둥, 디딤돌까지 현재 모습 그대로 3D로 구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옥을 정밀 실색해 디지털 도면화하는 작업을 거쳤고 서울시가 2014년 도입한 통합건축정보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서울시는 3D 도면과 다양한 문헌자료, 사진 등을 넣은 남산골 한옥마을 정밀 실측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문화재 복원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문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괴산군 사리면 백마권역 일대에서 겨울놀이 축제를 열었거든요. 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눈썰매를 타면서 겨울 속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백마저수지 일대에서 그 열렸던 그 겨울 축제 오늘도 꽁꽁 얼어붙은 그 백마저수지는 그 썰매 타는 청소년들로 붐비고 있겠죠. 네, 지난번 백마권역 겨울 축제를 열 때는 사리면 중흥과 소미 노송리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백마권역 발전을 기원하면서 모두 9개 마을이 합심을 해서 겨울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네. 지난 1월 10일 무렵엔 그 얼음이 얼지 않아서 아쉬워했었죠. 네네. 인공눈을 사용해서 눈썰매 놀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젠 추위가 몰아치면서 제대로 얼었다고 합니다. 네. 백마권역 겨울 축제 기간 동안에 펼쳤던 연날리기, 팽이치기, 눈썰매 타기, 그리고 빙어 뜰채 잡기도 하고 화로벌 체험도 했었잖아요. 네네. 요즘은요. 빙어 뜰채 잡기가 한창 인기라고 합니다. 네. 괴산군 사리면 그 백마권역 겨울축제는요. 애초에 주민들 스스로 어울리고 또 즐기기 위해서 했던 행사였는데요. 이젠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겨울축제는 끝났지만 얼음이 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은요. 무료로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네네. 아 그리고요. 네. 괴산에 가면은 고향 마을 산무롱이 길을 걸어보는 명소가 있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괴산군 그 칠성면 외사리에 있는 그 10여리 정도의 그 산막이 옛길이 걷기 좋은 그 고향 마을 그 산무롱이 길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뭐 무슨 길 해서 요란하게 단장한 그런 길이 아니라 네네. 옛날 길 그대로 복원해서 친환경 공법으로 자연미를 살린 칠성면 외사리 산막이 옛길. 네 옛길 따라서 펼쳐지는 산과 물 그리고 나무들이 어우러지는 그 겨울 풍광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곳에 있었던 그 옛 얘기도 만나볼 수 있고요. 네네. 산막이 옛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괴산댐 호수 앞에서 쉬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괴산댐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풍광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산과 물이 넉넉한 괴산. 네.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그 청정한 자연처럼 산막이 옛길도 요란하지 않게 옛길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시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괴산에 가시거든. 사리면 백마 저수지 쪽과 칠성면 산막이 옛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북도 괴산군 겨울 축제 소식과 또 나들이 하기 좋은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충청북도 괴산의 진검이 다령을 이상규의 소리로 전합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요극장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삼팽자가 찾은 사람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주야로 들리는 난데없는 목소리 때문에 누굴 찾았는지 만나보실까요? 삼팽자가 날치기 패거리 걸망패에게 걸려들어 엄청 고생을 치르는데 아이고 어이 겨우 그냥 따돌렸네. 야야야, 저거 붙들어. 아, 저 미친놈 등에서 꺼내야 할 거 아니오. 아이, 그 살 잘 하자고. 아, 미친놈 날뛰면 누가 잡어. 아, 이보게 그 잠깐 그 등을 봐야겠네. 아이, 그냥 등에 손을 확 넣고 장부 빼라니까. 아니, 이것 봐. 그럼 걸망이 네가 하든가. 아, 이놈 봐봐. 체구도 크고 훅 밀어서 넘어갈 놈이 아니잖아. 네가 해, 걸망이 네가. 아, 이게 뭔 무적대기래 이게 비켜봐 이게. 아이 근데 이 작자는 아까부터 뭘 중얼대는 거야? 어? 어이 잠깐 등 좀 빌리자고. 여기다 뭐야? 아이 당신 누군데? 아 뭐야? 정신이 멀쩡하잖아. 저기
아까 잠깐 여기다가 뭘 넣었거든. 그거 돌려달라고. 어허, 내가 무슨 창고야? 아, 넣긴 뭘 넣었다고? 어허, 이 손 치우지 못할까? 아, 말로 하자고 했지. 야야야야, 이놈 잡아라. 응? 어? 그리고 너는 입 틀어막고. 뭐야? 나 이놈들아. 아, 가만히 있어봐. 있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우리 장부가. 아, 그래. 이거다. 어? 제발, 조금만. 그래. 샤, 아, 됐다. 가자. 야야야, 이놈 눈탱이 몇 번 쳐라. 어디로 가는지 못 보게. 어? 차. 야야, 맞아. 아이고, 이놈들이, 아이고. 이꼴 봐라. 등 빌려주고 눈탱이를 맞냐? 뭐라? 이게 백주 대낮에 봉변 당했는데 우수옷? 이것들아, 몸 탱이고 일탱이 생탱이고 니놈들 때문에, 에? 내가 미친놈 대접받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오늘도 몸으로 지은 죄가 생겼네. 알려야지. 날치기 팩에 등을 빌려줬다. 장부를 숨겼다가 내줬다. 몸으로 지은 죄가 막중하다. 내가 기억도 없는데 내가 장부를 숨겨? 아니, 그리고 또 그걸 또 고자질을 해? 도둑놈에게 몸뚱이를 빌려줬답니다요. 이만하면 몸뚱이, 예? 몽둥이 몇 대 벌은 거지요? 야야야야, 일평아, 너도 알릴 거 생겼구나? 빨리 고해야지. 일냈지. 일냈으니 일평이가 고해야지. 도둑놈 장부 숨겨준 일, 걸망패 도와준 일, 해주고도 얻어맞은 일, 예, 일평이가 봤습니다요. 이러면은 일이 또 꼬이겠지. 그 도둑놈들이 잡히면 줄줄이 잡힐 거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옥살이 할 거고. 생각할수록 재밌지 않아? 야, 생평아, 아니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래, 차라리 죽어야 이걸 저걸 안 보겠지. 귀신 같은 것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러지 하룬들 살 수가 있어야지. 또 죽는다 소리네. 잊었나 보네. 이렇게 가면은 기둥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을 첨벙첨벙 걷든가 기둥 아래 구말리로 떨어져서 펄펄 끓는 왕 가마솥에 퐁덩 빠지든가 끝도 없다니까. 아이고, 야, 제발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내가 이대로 아이고 숨도 쉬기 귀찮으니까 말이라도 말어. 말이라도 이것들아. 아이고, 이거 대체 누굴 찾아야 하나? 열이 많네. 야야, 일팽아, 생팽아, 여기서 쓰러지면은 우리도 고생하겠지? 조금 놔주자. 응? 그래서 어디 가는지 보자고. 뭐 좋은데 구경을 시켜주던가. 아이고, 제가 물어 찾아왔습니다요. 제발 이놈 좀 살려주십시오. 이놈이 살 수가 없습니다요, 곡술님. 목소리가 세실했나? 예, 곡술님. 그것들 하는 말이요, 몸팽이, 일팽이, 생팽이라고. 삼시가 발동했구만. 삼시를 건드렸어. 야야, 그 눈 가져와봐라. 에? 눈을 가져오라니요? 에이, 눈 갖고 오래도. 소리 야리 소리 다리 야리 소 타타 다리 타타 훅태. 아니 곡솔님, 아니 눈에다 지금 뭐 하신? 훅 불고 불침을 주었지. 그거 아니면은 니놈 눈에 헛것이 보여. 눈팽이가 나올 뻔했단 말이지. 에? 아니 그럼 지금 내 눈에도 그 눈팽이라는 것이 나온다. 아이고, 혹슬님, 눈에 헛것까지 보이면 저 죽도 살도 못하고. 말이 많기는. 그 입 가져와봐. 아, 해봐. 아. 아이, 혹슬님, 입은 또 왜요? 아니, 샬리 돌발 타고가 차차 살발 타. 혹슬님. 네, 반여금 수심가를 박기종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삼팽자 얘기 가운데 삼팽자가 찾은 사람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군요. 네네. 그 날치기 걸망패에 걸려서 고생하고. 예, 그리고 물어 찾아간 곡술이라는 도사인지 법사한테 놀래고요. 네네.
자, 이 삼팽자의 고생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지요? 네, 삼시를 건드렸다는데 이 곡술이란 자가 과연 삼팽자 몸 안에 들락거리는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을지. 네, 뒷얘기는 월요일 풍류극장을 기대해 주세요.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37번째인데요. 서은지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연극을 사랑하시고 우리 국악 좋아하시는 서은지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은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제가 모두에 소개드렸습니다만 연극사랑 국악사랑 동시에 하시는데 네. 어느 쪽이 더 먼저셨어요? 시작은 국악을 먼저 시작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국악은 평소에 관심은 좀 가지셨어요? 어떠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 해금 배우기 전 한 5년 전에 어느 지인분이 자택에서 공연을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 대금도 있었고 해금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해금 소리에 반해가지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또 어느 날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문화센터 네, 거기서 네. 해금을 단체 레슨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단체 레슨으로.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주하는 걸 보면서 네. 그 악기하고 딱 만났군요. 예, 예. 말하자면 첫사랑 눈길 주듯이 그렇게 네. 한번 딱. 네, 네. 그렇게 해서 해금이 왔는데 네. 그래서 문화센터 중심으로 먼저 배웠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따로 네. 개인 교습도 받고 그랬나요? 처음에 문화센터에서 1년 정도 배웠는데 그때 선생님이 정념이란 곡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정념이란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금을 배우면서 꼭 정념을 완벽하게 익혀보리라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한 게 개인 레슨을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개인 레슨으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5년 배우셨는데 정념 정도는 아주 말끔하게 그렇게 말끔할 정도는 아닌데 대회 준비하면서 조금 더 잘 익혔던 것 같아요. 아, 네. 대회 나가셨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5년 공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네. 지금 어느 대회 나가셨어요, 참? 국악사장배. 예, 우리 국악방송 아마추어. 예. 아, 난계죠. 네, 예, 국악방송 사장님 배 이제 전국 아마추어 기악 경연대 네. 결과는 어떠셨어요? 결과는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그냥 그 석 달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실력이 더 나아졌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석 달 내리 정념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겠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잊어버리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석 달 내내 정념만 했더니 조금 쉬려고 정념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음악으로.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요. 서은지님은 곡으로 어떤 곡들을 중심으로 배우셨어요? 기초는 이제 뭐 창작곡 갔다가 뭐 민요로도 갔다가 다시 지금 창작곡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산조 배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산조를 열심히 하려고 또. 네. 예. 세월에 비해서 5년 만에 산조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 안 드세요? 글쎄요, 저는 조금 더 기초를 더 다지고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예. 혹시 이렇게 해금 공부하고 이런 네. 5년 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연극 무대 쪽에 한번 활용해 본 적은 없으셨어요? 아, 있었어요. 제가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거기 연출 선생님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냐 그래서 해금이 있다 그랬더니 해금이랑 또 다른 분이 대금을 또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이랑 해금이랑 해서 창작곡으로 그 무대 장면에 제가 또 배경음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예. 아, 그동안에는 연극 무대에 꽤 배역을 맡아서 올라갔잖아요. 어떤 극단 쪽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극단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교육극단 푸른숲이고요. 하나는 시민극단 2010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연주자가 어렵던가요? 연기자가 어렵던가요? 저는 연주자가 어려웠어요. 아. 제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예. 예,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예. 예. 그래서 더 욕심이 났어요. 그래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네. 아, 그때 곡은 역시나 그 연극을 위해서 창작된 네. 연주곡이었던가요? 네, 네. 아, 지금도 가끔 그 곡은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저는 이렇게 너무 막 열심히 하면 그 곡이 질려가지고 자꾸 새로운 걸 하고 싶어져서 당분간 쉬고 있어요, 그 곡도. 아, 그러니까 정념도 네. 지나가리라. 네. 그리고 네. 그 곡도 역시나 지나갔군요. 네. 다시 아. 시작하겠죠, 또. 아, 네. 네. 늘 새로운 매로. 네. 네, 새로운 곳에요. 늘 아, 네. 좋죠. 그렇게 네. 늘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야죠. 아, 근데 저 서은지님 여기서 잠깐 네. 그래도 해금에다가 5년간 공을 들이셨는데 네. 그 연주곡 잠깐 들려주셔야죠. 어떤 곡? 제가 잘은 못하지만 지금 요즘 잘 해보고 싶은 곡이 김강석의 네. 서른즈음에거든요. 예, 그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서은지님의 서른즈음에 네, 어떤 느낌일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국악사랑 또 연극사랑 하시는 예, 서은지님의 서른즈음에 잘 들었습니다. 해금은 나한테 어떤 친구일까요? 서은지님한테는. 제가 기분이 울적하고 이럴 때 예. 혼자서 뭐랄까 이러다가 해금 연주를 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을 좀 달래주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울적할 때 네. 그때 연주하는 곡들은 주로 어떤 풍일까요? 주로 이제 서정적인 곡인데 아. 예, 그냥 그동안 배웠던 거 쭉 훑어요 그냥. 예. 아, 그 해금이 들려주는 소리가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냥 진행합니까? 진행하지요. 하다가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냥 어쩔 때 마음에 쏙 들어서 아. 이렇게까지 내가 많이 늘었구나 이러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녹음 안 해두셨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그때 놓치죠. 이럴 줄 모르고 녹음 안 해놨는데. 전곡이 다 마음에 들 때도 있던가 아니면 어느 소절만? 어느 소절만이에요. 네. 좀 감정이 더 갔을 때. 그때만. 역시나 연극 배우시니까 해금하고 그때 진하게 만나는 그런 네. 짬이 있군요. 네. 예, 전곡을 다 그렇게 해준다라면 그게 이제 우리 감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집안에서는 어때요? 해금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처음 해금을 접했을 때 신랑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신랑도 총각 때부터 대금을 좀 예, 취미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고 제가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공연 들어가면 거의 한 달, 두 달을 거기에 전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제가 뭐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열심히 바쁘게 하니까 예,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녀들은? 딸 둘이요. 아유, 네. 네. 지금 중학생 정도 됐을까요? 아, 고3, 고1이요. 아유. 네. 자녀들은 우리 국악에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관심 가졌을 법한데 자녀들은 국악에 어떻던가요? 집에서 연주하면 엄마 문 닫고 하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예, 받아들여야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아이들이 이러진 않을 텐데 이러면서 아... 예, 더 들으라고 더 자주 연습해요. 그래요.
그 집에서 연주할 정도 분위기는 되나 보네요. 그 어떤 네. 집에서는 그게 조금 뭐 이웃에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군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아. 늦은 밤 시간은 피하니까 네, 일단은. 네. 예. 혹시 살고 있는 동네 국악 전도 시도하신 적은 없었어요? 이웃에게 국악 좀 한번 맡들여 보라고. 아직은 그런 적이 없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연주회나 이런 데 좀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어떠세요? 가고는 싶은데 이게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연극 공연을 자주 보는데 네. 국악 연주 공연은 조금 어떻게 갈 기회가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래요. 못 갔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예. 예, 주로 이제 다른 분들 연주하는 것도 듣고 보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죠. 조금 참고도 되고 네. 그러거든요. 네. 예. 이제 해금을 가지고 우리 서은지님이 이제는 뭐 자기 마음 또는 기분 풀 때 외에 또 연극 무대에서 배경음악 연주해주는 연주자로서 외에 이제 뭐 대회도 한번 좀 다시 시도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좀? 예, 기회가 되면 다시 시도해 보려고요. 예, 그때는 예. 그럼 산조 쪽으로 나가실 건가요? 신곡으로 나가실 건가요? 산조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예. 예. 근데 5년 공부하셨는데 이제 산조 들어가기 직전인데. 예. 평소 산조에 대해서는 해금 산조는 어떤 쪽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그 명인이 연주하는 류가 있잖아요. 째라든가. 아직은 제가 산조는 귀로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좀 안타까운데 배우면서 좀 많이 접해보려고요. 예, 산조에 대해서 선입견, 뭐 편견을 전혀 안 갖고 네. 하겠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섰던 연극 무대가 꽤 되셨을 텐데 네. 지금 아까 교육극단 푸른숲하고 시민극단 네. 2010 네. 예, 거기 배역하고 작품 이름 좀 네. 소개해 주신다면 교육극단 푸른숲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사흘인데요. 네. 거기서 아무래도 제가 해금 연주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역할도 우리 시대 어머니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좀 기억에 남고요. 뭐 시민극단 2010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극단에서 처음 선 무대가 어느 계단 이야기였어요. 네. 거기서 딸역을 했는데 네. 예. 그 배역도 기억에 남고.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요. 무대 위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배역의 신체에 있을 때 네. 예. 그때 나름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게 오지 않던가요? 오죠.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어머니로 아니면 아내로서 살 수 있는데 온전히 저로 살 수 있는 게 뭐 해금 연주할 때 아니면 연극 무대 오를 때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저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아요. 예. 부럽습니다. 서은지님은 하고 싶은 일을 살림하시면서 네. 자녀 기르면서 네. 그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그것도 일종의 예, 남다른 행복 아닐까도 싶어요. 뭐 어쩔 땐 몸이 좀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예. 예, 좋습니다. 예. 가정주부이면서 또 연극 배우이면서 네. 우리 해금을 사랑하시는 예, 서은지님 네. 이제 앞으로 경연대 무대에서 수상하시는 모습 기다려야 되겠군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해금과 함께 더욱 네. 행복하시길 빌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서은진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김영재 외 여러분의 연주로 김영재 작곡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정념 띄워드립니다. 억순아이 복순이 삼촌 응? 그 시기 오늘 덕이 아쉽네 사우가 내려온다는디 아이구매 날도 추운데 뭔 일이랴 와메 그 백년 손님 오면 이런 날 씨암탉을 어떻게 담는디야 간만에 사우하고 딸이 온다고 그냥 덕이 아짐이 정신이 없던디 아무래도 나가 쪼까 도와줘야 할랑갑소 아이고 거시기 분위기 봐서 전화혀 아니 나가 그 사우랑 얼굴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말이여 아니 근데 뭔 일로 온디야
예, 내 생각에는 말이요. 아무래도 뭔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오는 것 같은데 슬쩍 들어본 게로 살기가 조금 좀 퍽퍽한 것도 같고. 아이고, 그런 게 그 장모한테 뒤 손 벌리러 온다는 소리요? 아이고, 뭐 이래도 백년 손님 저래도 백년 손님인데 덕이야짐이 화목 보일러에다가 부지런히 장작을 넣고 있습디다. 아이고, 그래요. 방이라도 따뜻해야겠지. 그 딸이랑 사오 간 뒤로 말이요. 덕이 언니 우는 소리 안 나와야 할 것인데 말이요. 네. 어쨌거나 분위기 괜찮으면 말이요. 전화해줘. 술이라도 한잔 하게. 아이고, 날도 추운데 술기운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댕기려고. 아이고, 아니요. 와마? 아니, 근데 저 덕이 아줌 집에 저것이 저 연기 아니요? 어디? 저건 오메 억수라, 저거 불이냐 연기냐? 오메 그 화목 보일러가 일 낸 거 아니오? 예? 방 따뜻하게 한다면서 장작들이 그냥 막 집어 넣은 것 같은디? 아이고, 가자고. 아야야, 전화 쪽에 넣어봐라. 시방 화목 보일러 괜찮은지 연기통에 별일 없는지. 예, 가만 있어봐. 따디또디또디. 아, 여보세요, 덕이 아줌. 아니, 뭔 연기라요? 아, 연기가 겁나게 나는구만. 언능 들여다보시오, 화목 보일러. 아이고, 오메. 자, 굴뚝 봐라. 불티가 날아오다뇨, 불티가. 아, 아줌, 연통. 아니, 굴뚝에 불티가 날리고 있단께. 아, 장작으로 월매라 집어 넣어본 거요. 굴뚝 보란께. 아야야, 억수라, 니는 굴뚝 쪽 봐라. 나는 화목 보일러 그냥 확 꺼버릴 텐께. 오메, 아줌. 아이, 장작을 어떻게 넣은 거요? 와마 보일러 터지겠네. 옥생 삼촌! 에이? 불티가 쌓여갖고 잔불이 붙었단께. 아, 여고. 어메, 아줌, 잠을 붙었다요. 아이, 물이요, 물. 먹소라, 어디냐? 아이, 비켜. 아, 저짝 안 보여. 어? 왜, 빗자루 갖고 들겄어? 어메, 물 가져오란 말이야, 물. 아줌, 물. 아이고, 백년 손님이 사람 잡네. 아, 물.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씻김 시나위를 바라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요, 시골에 난방비를 절감해주는 화목 보일러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요. 이거요, 화재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 바람이 훅 불고 연통에 불티가 활활 날아가다가 불나는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화재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상한골 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